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인 학지사의 변증법적 행동치료 책을 소개를 하면서 따로 영상을 찍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더 트리 그룹의 다이얼렉티컬 행동치료 워크북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DBT 워크북은 실제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 치료 기술들에 대한 안내서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드렸던 지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DBT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DBT의 기술들과 실제 치료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또 훈련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DB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거고요. 이 영상을 계기로 누군가가 DBT 치료를 알게 되어서 직접 치료를 받고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DBT에 대해서 몰랐던 예비 치료자가 DBT 치료자로서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면은 저로서는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BT 치료의 시작은 경계선 성격 장애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 외에도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특히 분노 조절이 뭐 잘 안 된다거나 이렇게 거식과 폭식을 오가는 어떤 행동적인 문제가 나타나거나 자살 관련 이슈로 인한 그런 문제 행동이 드러나거나 이로 인해서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꼭 이런 문제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DBT 치료 기술들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심리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기술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 DBT 스킬 훈련에 대한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규칙, 목표에 대한 그런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독특한 점은 이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에 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어떤 생물사회적 이론을 근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거죠. 감정이나 아니면 충동 조절하는 데 있어서 타고나기를 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이러한 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환경이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을 경우에 정신적인 유약함이 더 강화되어서 어떤 문제 행동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 체인 분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나의 무엇이 특정 행동을 유발했고 또 무엇이 이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요소들도 파악할 수 있는 빠진 연결고리 분석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는 나의 전반적인 행동을 분석하고 이 DBT 기술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듣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는 이렇게 DBT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채택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샤 리네안 박사가 고안한 DBT에서 사용하는 그 마인드풀니스 기술을 소개를 하는데요. 마음 챙김이라고도 부르죠.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경험할지 그리고 어떻게 덜 판단적이고 덜 비판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What 스킬과 How 스킬이 있어요. What 스킬의 첫 번째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나의 모든 감각을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한 거를 해석 없이
팩트를 언어로 표현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활동에 집중해서 철저하게 몰입해서 지금 이 순간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우 기술은 있는 그대로를 판단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온전히 몰입해서 효과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 책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DBT에서의 마음 챙김은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전통에 있는 그 명상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변환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과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이성에 지배받는 이런 합리적인 마음과 감정이나 충동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뜨거운 이 감정적인 마음, 이 두 가지가 극단을 달리지 않고 비판적이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균형을 잡는 상태, 여기서는 중도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통합된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을 연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풀니스 기술을 배우는 이 단계가 감각적인 것부터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지각의 확장까지 이 효과를 직접 느끼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대인관계 기술과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타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Dearman 스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Give 스킬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파괴적인 그런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수용과 변화의 균형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중도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기술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워크북과 워크시트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자세히 다뤄도 영상이 하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풍부한 스킬들이 있는데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겠습니다. DBT에서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감정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고통스러운 어떤 감정의 강도를 줄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 과정에서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감정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 그 외에 내가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다른 다양한 기술들도 있고요. 또 자신의 어떤 감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 키게 하는, 예를 들면은 자살 시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극단적인 감정으로 가는 길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ABC 스킬과 Please 스킬입니다. ABC 스킬 같은 경우에는 긍정 감정을 쌓는 것, 그리고 내가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기, 그리고 감정적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즈 기술은 우리 몸을 돌보는 기술이에요.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듯이 몸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책에서 더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 스킬의 어떤 마지막인 힘겨운 감정 관리하기 기술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너무 높을 때는 이거를 위한 좀 특별한 그런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마인드풀니스 기술을 사용을 해서 현재의 감정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어떤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로 기술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일단 감정적인 어떤 괴로움이 지나가도록 합니다.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지나가게 하도록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극단에 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이 힘겨운 감정을 조절을 하면서 위기에서 생존하는 그런 기술도 가르쳐 주는데요. 이건
이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감내 기술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위기 생존 스킬과 현실 수용 스킬, 그리고 중독 위기 스킬,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위기 생존 스킬 중에서 몇 가지인 스탑 기술과 TIP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스탑 기술은 S, 스탑, 멈추고, T, take a step back, 한 걸음 물러나서, O, observe, 관찰하고, P, proceed mindfully, mindful하게 진행하기입니다. 이 스탑 기술은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TIP 기술은요, 차가운 물 사용하기, 격렬한 운동하기, 천천히 호흡하기, 그리고 호흡과 함께 근육 이완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몸을 통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좀 배우는 거죠. 그 외에도 주의 분산하기, 자기 위안하기, 뭐 순간을 살리는 스킬. 와, 멋지지 않아요? 순간을 살리는 스킬. 감각을 지각하고 몸을 스캔하는 명상,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실 수용 스킬은요, 철저한 수용, 마음 돌려잡기, 기꺼이 하기, 살짝 미소 짓기, 이런 기술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괴로움을 감소하고 살아가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유로움을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독 위기 관리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중독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핵심되는 내용들만 빨리빨리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지만, 책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워크북과 그 시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치료에서 어떤 것을 다루는지에 대한 느낌은 어느 정도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스킬들을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 스킬들을 저에게 직접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간 저도 DBT 전문 훈련을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